에버랜드의 아기 판다 푸바오에게 쌍둥이 자매 동생이 생겼습니다. 11일 에버랜드는 푸바오의 엄마 아이바오와 아빠 러바오 사이에 쌍둥이 암컷 판다 두 마리가 태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출산일인 7일 엄마 아이바오는 진통을 시작한 지 약 1시간 만인 새벽 4시 52분쯤 첫째를 낳았습니다. 이어 6시 39분쯤 둘째까지 건강하게 출산했습니다. 아기 판다 자매의 몸무게는 각각 180g, 140g으로 현재 약 98kg에 이르는 맏언니 푸바오는 197g으로 태어났습니다. 아이바오는 최근 수면량이 많아지고 식욕이 떨어지는 등 임신 가능성을 보여 판다월드 내실에서 생활하며 사육사와 수의사는 물론 중국 판다 보호 연구센터에서 온 판다 전문가의 집중적인 보살핌을 받아왔는데요. 아이바오 부부는 짝짓기 성공 확률이 높은 시기인 지난 2월 중순 자연교배에 성공했습니다. 판다는 가임기가 1년에 단 한 번, 봄철 1일에서 3일밖에 되지 않아 자연 임신이 어려운 동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게다가 쌍둥이를 낳을 확률은 40에서 50%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아이바오의 출산 소식에 모두가 축하의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푸바오 할아버지로 유명한 강철원 사육사는 푸바오에 이어 국내 최초로 쌍둥이 아기 판다가 태어나 매우 기쁘다며 많은 국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전하는 판다 가족이 될 수 있게 잘 보살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에버랜드 관계자는 산모와 쌍둥이 판다 모두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아이바오가 푸바오 때의 경험을 살려 아기들을 능숙하게 케어하고 있고 사육사들이 아이바오의 산후관리와 육아 보조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